중소기업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만남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결과 탄소중립 대응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.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치권과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대통령 직속에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장을 잘 아는 중소기업계 대표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어 탄소중립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은 자체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, 그리고 탄소저감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. 중기중앙회는 이 후보에게 이런 건의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.